예, 혹시를 두껍게 올렸나 보다. 근데 아니거든. 내가 왜 이렇게 아, 그거는 대표님 우산에 고무 러버가 그... 있습니다. 장난치냐 이 개. 안녕하세요, MCTV의 김 대표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본인께서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리모델링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희 MCTV에서 한번 건물을 봤습니다. 이 건물을 예전에 과거에 있는 건물들을 보고 지금 현재의 건물 컨디션을 딱 보니까 야, 이거는 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양재동에 있는 건축물을 보고 요즘 트렌드가 이렇고 실내가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TV 김 대표 양재동에 도착했습니다. 이 리치 빌딩을 리모델링한 여기 PM사의 대표님을 모시고 이 양재동의 리치 빌딩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양재동에 위치한 리치빌딩 PM과 건설 시공을 맡은 네오선 디자인 이상백 대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대표님이 직접 이 프로젝트를 하셨잖아요. 네.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런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이 작품이잖아요. 네. 대표님 회사에서 이거를 하셨던 작품이니까 한번 대표님이 요즘 리모델링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어떤 시공 능력 같은 것들이 더 발달이 되어서 퀄리티가 높아졌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많이 견적도 하고 공사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저희 네네. 구독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많은 고견과 말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건축물은 이웃에 있는 건축물처럼 다세대 주택 건물이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보기가 힘든 지하가 없는 지상으로만 이루어진 6층짜리 건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물 외형 디자인을 할 때 네. 가장 주 컨셉으로 목적으로 잡은 것이 기존의 주거 형태, 빌라 형태의 느낌을 완전히 탈바꾸자, 탈피하자, 벗어나야 된다. 주택에서 건물 빌딩 같이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 건물은 주택이었었네 라는 느낌이 안 들도록 그냥 상업시설물처럼 신축을 한 그런 느낌처럼 보여지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일반적으로 상업건축물에서 많이 쓰여지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점으로 여긴 게 넓은 창호, 대형 건물에서나 볼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는 커튼홀이라고 하는 그런 자재인데요. 유리창으로만 크게 이루어진 그런 구성물들, 이제 그거를 1차적으로 접목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네. 커튼홀 식으로 같이 중간에 복합판넬 식으로 저게 징크인가요? 가운데 있는 거는 복합판넬 맞습니다. 복합판넬이죠. 네네네. 가운데 복합판넬을 집어넣는. 네네. 저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주택 구조였다 보니까 내부 벽체들을 100% 다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하중을 받는 구조들이 있어서 코어를 이루는 내력 벽체들을 다 없애려면은 보강 구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거의 이 건물을 다시 허물고 이만한 사이즈의 건물을 짓는 비용 이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를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코어부를 이루는 내력 벽체들만 유지를 하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공간 확장을 해야 된다. 필요이한 부분들의 벽체들은 없애는 소거를 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럼 대수선하고를 받아서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기존 벽체의 거의 70%가량은 헐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구조공사 비용을 따져보면은 한 30%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조보강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조보강이라는 게 네. 도면을 그려줄 때도 솔직히 그 사람들 도장이 찍혀나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도면을 그려놓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공사하면 네네. 그 구조보강에 대한 비용을 많이 세이브 시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매니저를 잘했기 때문에 네네. 이 공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가 전략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대표님이 말씀한 대로 코어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안에 들어가서 네네. 한층 한번 다시 한번 뭐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영상 담는다고 또 불도 켜셨네요. 아, 네네. 아, 여기 들어오니까 네. 이제 입구나 이런 데는 참 밝아야겠다. 빛의 어떤 조도에 되게 대표님이 이쪽의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나 봐요. 네네. 추후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감성으로 라이팅을 다시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지어진 초창기의 건축물이라서 밝은 것이 사람으로 따지면은 좀 웃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쪽에 네네. 임팩이 있네요. 이제 루버라는 마감재가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저희가 라이팅을 했는데 스트라이프의 느낌을 연속성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즉 주차장은 이렇게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자, 입구를 지나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네. 예전에는 좀 유행이 지난 화강석 계열로
계단이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마감재를 바꿀 수 있는 흔히들 데코 타일이라고 하는 여기 엘리베이터가 한층 올라와서 시작이 되네요. 네. 기존에 이게 지하가 있는 구조물이었으면은 1층부터 운용을 하기가 상당히 편했을 텐데 엘리베이터 밑에도 1m 20cm 정도 되는 완충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를 만들려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2m 가까이는 파서 기초 작업을 해야지 가능한 그렇죠.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매트를 뚫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능도 한데 그 비용이 기존의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초의 구조물이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은 전체 건물의 구조 개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단순하게 엘리베이터를 위한 사각형을 절개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밑으로 다시 철근 콘크리트 물을 얼마만큼 더 보강을 해야 될지 이런 역학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100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 두 가지씩 다른 컨디션으로 나오게 되면은 비용이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말이 떠오르죠. 배꼽이 배보다 크다? 맞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나? 아니,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는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생각인가요? 아, 에어컨은 아니고 기본적인 이제 환풍기입니다. 환풍 시설. 그래도 시원하다. 이거. 네네. 환풍 시설. 네. 건축물이 2층부터 4층까지가 기본 레이아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감재도 동일하게 사용을 했고. 여기가 3층입니다. 3층. 네네. 방화도어 같은데 방화도에다가 이렇게 달아놨네요. 아, 네. 방화도어가 맞습니다. 방화문인데. 아, 다 방화문으로 되어 있네. 네네. 갑정 방화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마감재 없이 러프한 그런 건축 마감 상태에서 빠지고 외관에만 치중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 상태에서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오더라도 자연스럽게 가구만 세팅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마감을 유지를 한 상황입니다. 대표님 이게 네? 지금 네. 이게 쿠션감 있잖아요. 아, 에폭시는 쿠션이 없습니다. 우레탄이 쿠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레탄을 한 건가요? 이렇게? 이 바닥은 바닥 시공은 셀프 레벨링이라고 하는 얇은 층에 몰탈이 있습니다. 그 몰탈을 하고 나서 수평 몰탈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에폭시를 롤러로 얇게 코팅을 한 느낌입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이 에폭시를 두껍게 올렸나 보다. 근데 아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꾸덕꾸덕하잖아요. 아, 그거는 대표님 우산에 고무 러버가 있습니다. 장난치냐 이 개. 굉장히 고급스러운 우산들은 세웠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 러버가 붙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배면부가 데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화장실과 탕비실을 유치를 시켰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한 대로 바로 그냥 뭐 가구하고 네네. 뭐 집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뭐 오피스를 쓰든 뭐든 할 수 있게끔 해놨네요. 네네. 이 실내 마감재는 그냥 빈티지하게 카페라던가 지금 현재 많은 곳에서 트렌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니까 어색함과 지루함이 없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디자인적인 건가요? 예. 가장 가성비 있게 저렴하면서 요즘 트렌드에 있는 카페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을 하는 합판을 가지고 약간 좀 볼드하게 프레임을 만드는 그냥 이 프레임이 없이 이 차고만 들어갔다 하면 참 그럴 텐데 예. 차고 자체가 그래도 저렴하게 하진 않았네요. 네네. 전부 다 단열바로 알미늄 단열바로 전체가 제작입니다. 창호 업체가 오래전부터 좀 레인벨로 있는 업체하고 진행을 해서 좀 저렴하게 잘 해주십니다. 대표님께서는 더 좋고 더 좋은 건축물들을 신축도 많이 하셨는데 더 좋은 창호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으신데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아, 옥상으로 갈 예정입니다. 다른 층은 보여줄 필요가 없나요? 아, 다 동일한데 4층이 바로 옆 건물과 조망권 때문에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동일합니다. 원목이 됐네요. 네네. 네. 조금 빈티지한 느낌으로 같이 올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마감재는 아닌데 약간 감성미는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네. 네네. 아우 좋네요 여기. 여기를 어떻게 공간 활용을 잘 쓰고 여기가 뭐 위에도 또 올라가나요 여기도? 이 건축주분께서 네. 위에서 꼭 삼겹살 한번 구워 먹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여기가 있구나. 아, 대박이다.
대표님 이거 딱 여기 있다고 얘기 안 하는 게 여기 와서 좀 사람이 깜짝 놀랄까 봐 가만히 있으신 거 같은데. 그죠? 그렇게 이제 보여드릴 만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진짜 난 저기서 봤다가 몰랐는데 보니까 대박이다. 네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니요 진짜로요. 네. 여기 봤을 때 여기 나왔을 때 솔직히 실망했어요. 네네. 뭐 여기 위에도 있다고 했는데 뭐 다른 것보다 여기 딱 뒤에 오니까 야 이런 계단식으로 만들어놨구나. 네. 가볍게 풀려고 하다가 밑에 공간이 뭐 다이나믹하게 활용할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계단에 조금 더.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아, 이게 안전한데요? 또 튼튼합니다. 이런 계단들이 보면 네. 좀 흔들거리고 하면 불안전해서 올라오고 싶진 않아요. 네네. 단단한데요? 제가 아. 좀 겁이 많아서 튼튼하게 좀 만들었어요. 아니 대표님이 겁이 많아서 남의 예. 남의 건물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다리를 놨다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안전해야 되니까. 안전해야 되고 아. 신뢰도가 있어야지. 대표님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해놓고 공사를 하시겠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AS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워런티는 계속 영구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영구적으로요? 아 무상 AS는. 아무튼 가급적이면은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를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계단을 말고 이 6층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아니면 6층에서 슬라브를 일부를 타공을 해서라도 여기 같이 네. 연계시켰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게 한 가지 네.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잠깐 앞에서 보시면은 이 정도 높이의 한 층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계단이라는 면적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내부 면적에서 빼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내부 면적이 좁다 보면은 차라리 외부에서 이런 구조물로 갈지 그거는 그때그때 전문가와 사용하시는 유저분과 충분한 협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실내 면적이 넓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로 이게 보면 대표님이 또 잘한 게 징크잖아요. 네? 이 징크를 턱까지 네. 잘 접어서 네. 돌렸네요. 여기서 방수가 처마 네. 같은 이런 구조에서 네, 네.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접으셨어요? 아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시공법입니다. 뭐야? 저희 징크팀은 이렇게 안 하면은 다 뜯고 다시 해야 됩니다. 아, 네. 방수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어서 네네 네. 기본적으로 아, 요거를 제가 플래싱이라는 그런 형태의 마감재로 봅니다. 두겁이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말로는. 네. 두겁의 역할은 지금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 이 물이 위에서만 흐르게끔 속으로 네. 나가지 않게끔 그래서 네. 뒤집어 씌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조임부도 사이사이에 네. 보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리콘이 혹시라도 코킹이 터지더라도 처리가 되게끔. 잘하셨네요. 네네. 아 이런 기본적인 걸로 칭찬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홀도 이렇게 두셨구나. 실내 쪽을 좀 많이 하시니까 가장 그냥 기본적인 저렴한 자재로 할 수 있는 게 무언가가 있을까 하다가 그쵸. 조금 약소 하나만 예, 디자인을 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이쪽이 이제 다 방화창들입니다. 요즘에 방화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용도변경도 안 시켜주잖아요. 그거를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했었고 이 건축물 또한 조건부로 사용승인 받을 때 다 관련 서류들과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그 용도변경하면서도 그 매뉴얼이 강화되기 때문에 뭐 창호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빠뜨려졌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 시공자들과 예비 건축주분들이 예산을 잡으실 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세요. 예상치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하셔서 사전에 요즘은 워낙 지금 대표님처럼 좋은 유튜브 채널도 있고 하니까 많은 정보들을 사전에 조금 공부를 하셔서 얻으신 다음에 전문가분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여기 대표님이 이 다가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그 구조들을 근린생활시설에 맞게끔 레이아웃을 다시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뭐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할 말씀 있으시면 얘기 좀 하시겠어요? 네, 대표님 통해서 처음으로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리모델링이라던가 신축, 기타 전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은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정성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하고 영상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